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부터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모의고사 보고 해설하고 9월달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4일날 백선 특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예,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려는 임대차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 측에 제출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 일방, 당사자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 측에 제출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4번이 틀렸죠.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의무 없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차임, 보증금,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됐죠. 정보망은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사업자라고 하고요. 거래 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거래 정보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관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관에,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상호관에 하면 X입니다. 개업 공개사 상호관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 정보사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암기 프린트 55번에 보면 거짓 부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보면 거짓 정보 공개 나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거래 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몇 번? 6번에 있나요? 거짓 정보 공개 몇 번에 있어요? 6번? 예. 5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올지라도 아까 정보망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한 문제 나옵니다. 그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가 뭐 바로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한 문제 나오는데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6월 이하의 자격 정지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시험에 협회는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짓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이중계약서 적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지만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징역 벌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4번에 이중계약서에는 징역 벌금이 없죠? 없는 이유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법에서 형벌을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징역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없고 형법에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문서 위조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하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없다.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 표에 보면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인데요.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이 모니터링 요것도 모니터링도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돼. 거의 90% 이상. 지금 정부 제가 각 그 시군구 연수교육단님에서 보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요즘 문제되는 게 표시광고 모니터링 기관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게 지자체별로 2억이 넘는데 2억.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10명이면 5천만 원. 20명이면 1억. 2억 해봐야 한 사실 100명밖에 안 돼요. 100명만 되면 2억 된다고요. 한 100명 정도 되나 봐요. 과태료 부과되는 게 1,000명 중에서 10분의 1이 과태료 부과받는 얘기 1,000명 중개업소. 제가 시흥시에 해보니까 중개업소가 시흥시가 1,500개더라고요. 오늘은 파주에서 했는데 파주가 1,000개가 넘더라고. 중개업소가 52만 명인데 인구. 시흥시는 뭐 인구 58만 명인데 1,500개더라고. 시흥시가 이제 뭐 장현지구나 배구 신도시나 이렇게 앞으로 큰 도시가 많아가지고 계속 늘어날 예정이죠. 자, 그래서 이게 표시광고 모니터링이 굉장히 지금 쟁점 사항이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지정된 모니터링 수탁기간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면 되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모니터링 기간은 매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한다고요.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수시 모니터링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30일은 암기 프린터 35번에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숫자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중개 대상물도 시험에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될 확률이 99%죠.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예, 기억 볼 수 없네요. 이 소위 이동식 대차장 구조물 이거는 아무나 해도 된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되어 피분양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죠. 101동, 101호가 누가 분양받았는지 정해져 있는 경우 이거는 중개대상물입니다.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볼 수 없는 것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예,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거는 대토권을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권리금은 아무나 해도 되니까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채권도 시험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금전채권도 아무나 중개해도 되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이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아예 중개가 될 수 없는 것, 아예 거래가 될 수 없는 것,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무나 해도 되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권리금,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금전채권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거래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 것, 이른바 대토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아닌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6번입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등록인장 변경등록 7일 이내 암기 프린터 39번에 7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어는 손해배상 책임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 없다 했는데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리얼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7번. 7번 이때까지 문제 중에서는 이게 최고 안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으로 본다면. 이건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인들한테 이거는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예규에 있어가지고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예규에 있다고, 예규. 그래서 출제인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아가지고 시험에 최근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요 파트는. 자, 우리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정리는 돼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처음에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은 감정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감정가는 그대로 1억인데 또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8천만원 또 유찰되면 여기서 20% 깎아주면 6,400만 원, 또 여기서 유찰되면 5,1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 8천만 원에 사줬으면 1.5%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 120만 원을 받거나 감정가가 1억이니까 10% 하면 100만 원. 둘 중에서 높은 걸 받아도 된다고 합의만 되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했어요.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이 7번이 가장 안 중요합니다. 40문제 다 중요한 것만 내지는 않아요. 실제 시험도 한 4, 5문제 정도는 약간 쌓이되어 있는 거 낸다고요. 그런 걸 집착할 필요는 없죠. 틀리면 암기 프린트 52번에 이게 있기는 있죠.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와 근거리 교통비는 못 받는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까지 중에서는 7번이 가장 안 중요하다. 실제 시험으로 본다면 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거는 시험에 평균 두 문제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체에서.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옳은 것은 했는데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완화되는 것. 지금 현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고 그린벨트 푼다 하니까 집값 더 올라가 버리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집 지을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실제 입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0년 안에 쉽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저기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할 때 그때 분양받으려고 보니까 84제곱미터가 서울 강남에 2억 후반 3억 초반 이렇게 했어요. 한 3억도 안 했어요. 그때가 한 2010년 정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 이명박 정부 때 불과 3억도 안 했다고 분양가가 내곡동 청계산 그 터널 청계산역이 있는데 청계산역 청계산 바로 밑에 3억도 안 했어요. 그 40평 때 전부 미분양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몇십억 하고 있어요. 그때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요. 그때 내곡동. 그래서 곡소리 나는데가 돈이 된다 하니까 요즘 분양한 데 보니까 교 라인을 주목하라 이렇게 하더라고. 판교 뭐 판교 또 뭐 있지 이게 수원에 판교 말고 수원에는 무슨 광교 예, 교 라인 그 이제 오산 세교 분양 받으라고 교 라인을 주목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교 판교 세교 세교 지금 오산에 세교 지구라고 있거든요. 세교. 자, 그래서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행위 제한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완화되는 지역을 지정한다고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니까. 행위 제한을 강화한다는 거는 뭐 못 짓게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기관 등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2번이 정답이네. 맞네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이게 틀렸네. 이게 7일하고 15일을 반대를 했네요. 이걸 암기해야 돼. 이게 숫자는 뭐 이해하기 좀 힘든 분이 70주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70주파 이런 건 노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70주파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모닥불이라고 있었어요. 불량서클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하도 때려가지고 저도 그냥 한 개 때리더니만 뭐 거의 죽으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무서워해가지고 이제 안 때리더라고요. 시골에서 왔다고 촌놈이라고 막 맨날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왕따당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0주파라고 70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암기 프린트 39번에 있습니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이라고 70주파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저한테 15년 전에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강의 들었던 사람이
주복하는 소리가 목소리가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다 하더라고. 목소리가 재수 없고 들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 좋은 건 줄 알 때면 감미롭고 이러면 다 이제 먹는다고 사람들, 학교 다닐 때도 못된 선생이 기억에 남잖아요. 오히려 착한 선생보다는 감미로운 목소리면 다 이제 먹는데 지금 목소리가 특이하다 하니까 재수 없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이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목소리가 안 좋다더라고 결론은. 저는 좋은 줄 알았더니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현업에 나가시면. 자, 4번입니다.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어 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 발생하죠. 처음에 지정했을 이게 여기 2017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이게 공법 공부하는 거하고 요령이 똑같아요. 지금 공법이잖아요. 이게 사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굳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분류하면 공법이죠. 공법, 부동산 공법 내놔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거 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 그래서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처음 지정했을 때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즉시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5일 후에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5일이 5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35일이에요. 왜냐하면 30일 전에 이미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30일 후에 거래하면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계약 날짜를 30일 전으로 적어버리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편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35일이나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즉시 발생하는 걸 검토는 하겠다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5일 동안 팔아먹어버리면 된다고요. 심지어 35일 안에 팔아도 거짓말로 서로 합의만 되면 거짓말로 30일 전에 계약한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60일 전에 60일로 속여버리면 이미 30일 넘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고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가능하기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안 내고 할 수 있는 게 35일 동안 여유가 있다고요. 편법을 쓸 수 있는 여유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거는 국민들에게 안 좋으니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해제, 축소, 재지정 이런 거는 재지정도 즉시 효력 발생하죠. 축소, 해제 이런 거는 빨리 국민들에게 빨리 효력이 발생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발생해야지 재지정을 또 5일 후에 발생한다고 하면 재지정 그 5일 사이에 다 팔아먹어버리겠죠. 그래서 재지정도 즉시입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해제 사유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기속행위입니다. 재량행위가 아니고요. 하여야 합니다. 해설 2번이 답입니다. 해설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해설지 안 받으신 분. 저 있어요. 해설지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받으세요. 가장 좋은 건 해설지 안 보고 직접 찾아보는 게 기억에는 오래 남아요. 해설지 보면 쉽게 알고 쉽게 이제 먹어요. 공부는 고통받으면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오랫동안 하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쭉 안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는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이게 틀린 거는 그 교과서 같은 걸. 자, 9번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입신고 안 하고 전출신고 하잖아요. 이사 가고 나서 이전 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무소를 옮기는 거는 집을 이사 갔으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절차가 전출신고 안 하고 전입신고만 하잖아요. 전출신고는 옛날에 전출신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입신고만 하듯이 이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이천이 있다가 여주로 옮겼으면 그냥 여주시장한테 가서 신고하면 된다고요. 틀렸고 2번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D급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죠. 이거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기 때문에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휴폐업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90% 이상입니다. 아, 틀린 것인데 휴업은 임신 출산 치약 징집 질병 요양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라는 표현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지체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휴폐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재개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재개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도 미리 해야 되고요. 3개월 초과하여 업무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휴폐업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요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올지언정. 결격사유 요거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결격사유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서는 반드시 나온다고요. 한 문제 암기 프린터 31번에 12개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 1번이네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4번에. 그런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고요.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되죠. 19세 오직. 파산선고는 복권돼야 되고요. 특별사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나는데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변경 형의 시효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 아니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 사장 개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고요. 법인도 사람이죠. 자연인도 사람이고요. 숨을 쉬는 사람이 자연인이고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전자문서에 의한 인장등록이나 변경등록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는 인장을 사용한 것은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5번 법인 인장등록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지요.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하이지만 법인 인감도장은 크기 제한이 없죠. 법인 인감도장이라고요. 따로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만 7mm 이상 30mm
이하입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숫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2번 이게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업무정지는 청문을 안 하죠. 청문은 취소 세계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세계만 청문하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업무 정지 사유고요. 예, 이게 5번은 뭡니까? 업무 정지 두 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2 플러스 1이면 절대적 등록 취소니까 청문해야 되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세 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고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